상태에서 이렇게 친단 말이야. 힘 못 쓰지. 자, 어디 있어? 내 낙해 어디 있어? 제가 갖다, 제가 깨져버린대. 돌아서 때려야 되잖아.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내가 여기서 잡을, 석고로 때려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근데, 대부분 여기서 놓고, 여기 때려. 그래서 이렇게 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치려고 그래. 옆으로 갔어, 앞으로 갔어. 옆으로. 그러면, 시계 같아. 그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희한하게, 저기서 주잖아? 그럼 이리로. 희한하게 이것도 어떻게 오냐? 이렇게 오냐? 그지? 자. 아, 머리 지금 옆이야, 옆에. 그지? 하잖아. 그지? 내가 어디서 칠 거야? 거기서 쭉 잡아놓고 쭉 끌어당기면서, 그지? 아니, 잡고 쭉 풀어. 머리 오잖아. 잡아서 쭉 와서 당겨서 해. 천천히 힘 빼고. 그지? 그걸 빨리 걸리면은 위에 질 거고. 자, 백식이 있어 없어? 만들지. 그지? 아. 이래서 백식을 못 한다는 소리야. 그지? 이렇게 되는 시간과 똑같다는 소리야. 대놓고 잡고 했다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대놓고, 대놨다가 이렇게 들어가. 그지? 어? 대놨어. 그지? 검지가 마지막에 버텨주는 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치는 거지. 자꾸 이게 이렇게 가면은 이 상태로 되지. 꺾여버리지. 이 상태. 그러면 각도상으로도 스윙이 들어가야 돼. 백스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대놓고 그냥 치는 거야. 백스윙은 어떻게 저기 있어? 백스윙. 보여줬잖아. 하나, 둘, 하나, 둘. 내가 쳐야 되는데. 네. 근데 여기다 대놓고 이렇게 친단 말이야.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빼는 게 아니고 올라왔다 내려와. 여기도 봐라. 이렇게 와서 돌지. 네. 여기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돌지. 그래야지 가속을 붙일 거 아니야. 그치? 이 상태에 가속을 붙여? 이건 가속을 붙이려면 이렇게 되겠지. 이 상태에서 가속이 붙으라고 이러는 거야. 스윙은 다 똑같다니까? 스윙 동작, 스윙의 개념은 하나인데 그 개념을 놓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리고 다 보이는 다 바꾸는 거다. 하나, 둘, 그지? 하나, 둘. 손목이 살짝 올려서 이렇게 주고. 그래서 내려오면서 그지? 그지? 오케이. 자, 이런.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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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거. 가까운 거.
아까 왜 처음에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제가 느낌이 백스윙을 하면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정해놨죠 뭐. 네가 쳐야 될 때 여기를 정해놨어. 그럼 여기서 잡아놨어. 여기 오기 전에 자 이렇게 오지. 이렇게 맞아야 돼. 그지? 여기서부터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여기서 맞춰야 된다. 여기서 맞출 생각하지 백스윙이 돌아서 들어올 생각 안 하잖아. 그러면은 가속을 어떻게 붙여? 여기서 0, 10, 20, 30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그지? 툭!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야. 올스윙 배드민턴. 여기서 칠 거야. 여기서 돌려도 아무 상관없어. 여기서 돌려도 아무 상관없잖아. 네가 지금 정해놨는데 뭔 관계야. 네가 정해놨기 때문에 그 스윙은 네가 빠르게 내 보내면 되잖아. 그지? 근데 굳이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만 아니잖아. 쭉 빼도 돼. 네가 맞춘 어디 더 빼봐. 쭉 크게 그려봐. 크게 이렇게 그려. 크게. 그지? 크게 그려 괜찮아? 그래. 크게 그려도 돼. 그려도 된다니까. 믿어. 믿음을 가지시오. 너지 안 맞을 것 같지? 아, 네가 정해놨잖아. 그러면 네 스윙을 뒤로 빼도 네가 그 스윙을 맞춰낸단 말이야. 더 위에서 돌아. 그래 돌아. 맞는다니까. 발 안 나가도 돼. 그래 발 안 나가도 돼. 맞는다니까. 다시 잡으면 이렇게요? 거기서 네. 뒤로 쭉 뺐다고 와봐. 거기 이렇게요? 이거 너무하지 않니? 여기서 이렇게 빼야지. 그렇지. 백스윙 할 때 생각해봐. 꼬쪽 백스윙 생각해봐. 어떻게 돼? 이렇게 돌지. 여기 돌면서. 돌아서 안 돌아서 뒤에. 돌아서. 그럼 여기서 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하나, 둘, 그지. 돌아. 네. 돌아. 네. 쭉 돌아도 된다. 쭉 돌아도 돼. 네. 네. 네, 안 맞냐? 맞잖아. 그지? 네 힘 다 써도 돼. 네 힘 다 써도 된다고 믿어. 빨리 맞추려고 하지 마. 어차피 네가 정해놨어. 거기에 돌리기 나름이잖아, 뒤에서. 그지? 네가 스윙, 백스윙을 얼마나 빨리 하나에 따라서 볼을 위치가 달라지겠지. 여기서 출발. 출발 빨리 돌아가야지. 돌아가야지. 돌아가는 내 영상이 이렇게 있어. 안 돌아가. 답 없어. 그냥 이거 없다고 생각하자. 이걸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치는 것 같아. 답 없어. 그러면 여기 오면 여기서 역습도 시작하자. 제가 칠 곳을 미리 정하고 이걸 내주지 말고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저기서부터 쭉 고개. 그지? 왜인지 아냐? 왜 상관이 없을까? 크게 그려도 된다. 왜? 이것만 낮추면 돼.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크게 그려서 앉아서 치면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돼? 빨리 쳐야 된다. 그 생각만 있잖아. 언더 드라이브는 없어? 더. 네가 정해놓고 자 어디에 칠 거야? 거기서 더 빠져도 돼. 더 빠져도 된다. 쭉 빠져도 돼. 네. 말이야 나. 여기 밀렸을 때 어떻게 칠까? 이게 언더 드라이브잖아. 그럼 여기서도 돌아야 되냐? 대놓고 이렇게 쳐야 돼. 끝났다니까. 돌아서 이렇게 친다니까. 나가지 마. 더 앉아. 여기서 칠 거야. 여기서 칠 거야. 쭉. 더.
뒤로 빠져야지 스윙을 한다. 네. 뒤로 빼놔야지 스윙이 된다고. 이거 봤지? 아니, 제가 갔다, 제가 때려버리면 되지. 넘어가도 이게 상관없지? 내가 어디로 칠 거냐? 저기 높이를 대충 계산하고 때리는 거야. 저기 높이를 못 보거든. 이 상태일 때 못 봐. 그러면 저기 높이를 대충 계산한 상태에서 이럴 때리는 거야. 까지 간지 봐. 까지 간지. 예언이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친단 말이야. 힘 못 쓰지. 어디 있어? 내 낙해 어디 있어? 그지? 넘어갔잖아. 넘어간 상태에서